반가워요. 네. 본인이 둘? 네. 결혼할 거예요? 네. 네? 결혼? 뭐야, 남자만 결혼하고 싶은 거야? 네. 커플이죠? 네. 네. 이 방송이 나가면 내리지 못해요. 네. 응. 근데 언니가 사연이 많거든. 네. 들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할 거면 지금 나가야 되고. 네,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오빠 나가 있어. 들어 좋을 일 없어. 음성 변조해 주면 돼. 이언니인지 모른 척. 나가 있어. 이따 하나 또 봐줄게요. 나가 있어. 오빠의 한도 풀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네. 엿듣지 말고 저기 앞에 가 있어요. 네. 오빠 나가 있어. 자, 반가워요. 아이고야. 한이만은 우리 기주구나.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 불안증이 들어와 있고. 네. 모든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듯한데 나이 염려증이 들어와 있고. 네. 괜찮다 주변의 말을 듣자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점점 이것이 올해부터의 핑계는 있다. 삼재의 시절이라서 내가 더 마음이 안 좋다. 네. 이 소린 들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본인이 바람이 서른 후반부터 들기 시작한 네. 불안증에 네. 있다. 네. 왜냐면 언니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야 되는 사례 네. 발자 사연이 네. 있어야 돼. 그래 네. 내가 오빠 나가라 그런 거야. 네. 결혼을 할 거니까. 네. 이거를 또 우리 무당들한테 또 들으면 좋은 것도 없고 네. 어차피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근데 옛날에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나서 네. 상처가 너무 깊어나서 네. 물론 상대의 전 남편이 다 나쁘다 할 순 없어 언니. 네. 나도 또한. 네. 근데 네. 그걸 안 믿고 간신히 이겨서 그래도 위로 받겠다. 나를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있다. 솔직히 위로 받았어. 네, 너무 많이. 네. 근데 반반이야. 네. 살아보고 싶은 반도 반.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 반도 반. 네. 그냥 요대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네. 또 이 사람 말고. 네. 언니가 큰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네. 이 사람 말고 다른 짝이 있는데 이별을 하게 되면 다른 짝을 이별 안 하는 짝을 네. 만날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나는 너무나도 언니가 이 마음의 병이 정신병까지 와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약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심리. 근데 딱히 불안하다고 하기에는 네. 이미 지난 세월의 과거의 상처들이야. 네. 소리 지르는 싸움의 트라우마. 네. 뭔가 이 이혼하기까지의 그 겪었던 그 막 심정의 그 딜을 내야 되는 그 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증이 걸렸거든. 네. 어?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네. 우울증이 걸렸는데 솔직히 얘기라면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네. 내가 보기엔 네. 짧은 시간에 네 맞아요. 네. 언니가 이혼을 하고 짧은 시간에 네. 근데 내 상처를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어. 네. 나의 힘든과 이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풀으려고 네. 잠시 잠깐 이 사람을 내가 이혼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못해 먹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 두려움이 언니가 앞을 서서 네. 내 기주가 결혼은 하고 싶다지만 또 이혼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네. 그리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가요. 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 두려움이 눈물을 앞을 서고 고민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이 말을 할 때 상의를 한다 해놓고 네. 내가 이 사람 말을 막아버리는 형국이고 네 맞아요. 네. 나이 차이를 따지면 이거는 친구예요. 네. 근데 어린아이 다루듯이 나도 모르게 딱딱 또 그럴까 봐라는 두려움이 네. 이게 진짜 천생연분이고 인연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지키고 싶어서의 언니의 이런 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네. 응?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삼재는 삼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 네. 이런 일을 아픔을 겪지 않아도 서른아홉부터의 아홉수의 그 고민의 수전이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쳐버린 형국인 거거든. 네. 응? 다 괜찮아. 네.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네. 어차피 유부녀가 아니잖아. 네. 바람이 아니잖아. 불륜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도 복을 받으라 보라라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아, 선생님. 응. 저기. 응.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이따가 내가 한 풀어준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이렉으로 이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지. 만나도 되냐? 저는 계속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그거 언니야. 이 사람이 아니라도 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아, 맞아요 선생님. 안 듣지 밖에. 네. 사람은 좋아. 네. 사람은 좋은데 둘 다? 어. 그네. 아마 언니가 포기할 것 같다. 네. 응. 그 포기하는 것도 미안하다. 네. 근데 그게 죄인 것도 알고 있다. 네. 네. 자식 있어요. 네. 내 자식한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언니다. 네,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네. 응? 근데 오빠 나가 언니 마음이래. 둘 다 예를 들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언니는 갔다 왔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야. 에? 방송으로 떠들면 뭐하나. 욕먹을 만한데 욕을 내가 하진 않겠다. 이게 욕 캐릭터 아니거든? 네. 이 사람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옆에 계신데. 네.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야. 네. 왜냐면 둘 다 이렇게 커플로 아 그랬어요? 둘이 뭐 이런데 이럴 수가 있는 점이 아니야. 언니는 이미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 그것이 언니도 사연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벗어났는데 저 사람도 사연이 있어. 네. 응? 네. 정말 아름답게 선남선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무척이라도 좋았을 텐데. 네. 이게 될 수가 없거든. 네. 눈물을 겨운 만남이구나. 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잘 살아보고 싶고 잘 살 수 있을까? 욕심도 냈다. 네. 솔직히. 네. 안 내진 않았어요. 네. 멈춰라. 네. 이 약물과 거금이야 깨물고 멈춰. 네. 그러려고요. 좋은 사람으로 남아. 네. 나중에 파국이 되고 삼재 시절은 삼재라 처음부터 얘기했죠. 응. 이별은 이별이요. 또 다른 이별이 또 오고 앉아있고 거기에 내 마음말이 정신아리 이게 맞나 아닌가 오락가락 이게 있어. 응. 뭐를 물어보고 싶어서 저 사람은 잘 살 수 있나요? 저 괜찮나요? 저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행복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언니를 개인을 본다 그러면 언니는 행복할 자신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주눅 들지 마라. 네. 근데 만나는 건 좀 가려가며 만나. 네. 그럴게요. 네. 내가 뭐라 안 하는 건 양심이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죄송해. 양심이 있구나. 내가 뭐라 안 하는 건 우리 언니 아팠었네. 네. 죽으려고도 해봤었네. 네. 이 상태가 넘으면 내가 평범하게 괜찮다라고 보이려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네. 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려고 약을 먹고 있는 언니를 보니 네. 사약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 보이고 네. 이 점을 보는 무당도 너무 아파. 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나 인생 이러고 싶지 않은데 꼬였는데 계속 꼬이는 것 같고 네. 나 갔다 와서 털었지만 다시 돌싱남을 만나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유부남을 만나는 것 같고 네. 맞죠? 네. 멈춰요. 네. 언니도 알고 있잖아. 네. 그러기로 하고 계속 몇 번 시도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망신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딱 정해놓고 어차피 이 친구랑 오늘 이걸 보러 온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잠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네. 내가 떠났고 이별을 하고 위로를 받는 듯한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랑 네가 지금 마음을 잃어서 또 다른 아픔을 갈라 그래서 내가 멈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네. 알겠지? 네. 어? 네. 사랑받을 수 있어. 네. 아. 절대 없을 것만 같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전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상한 관계는 그건 행복이 아니야. 네. 나의 잠시 우울증을 풀기 위함의 그냥 방법인 거지. 네. 알겠죠? 네.